안녕하십니까. 빅틱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프로듀서인 박지혁입니다. 아시아 동쪽 나라의 작은 기획사에서 출발한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반향을 이끌어냈습니다. 한국인들이 한국어로 노래하고 춤추는 뮤직비디오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했습니다.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 아세안의 성장 동력으로 문화 콘텐츠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4차 산업혁명의 시기라고 합니다. 기술이 세상과 인간,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시대라고 하죠. 하지만 우리는 기술 그 자체를 향유하는 건 아닙니다. 저는 그 가장 좋은 예가 라이브에이드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. 라이브에이드가 인공위성을 이용한 생중계 기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 것입니다. 이제 손바닥 위에서 전 세계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같은 컨텐츠, 같은 감동, 같은 열광을 공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럼으로써 소수가 열광하는 색깔과 형식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색깔이 모두에게 닿는 역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결국 사람의 것입니다. 좋은 컨텐츠의 특성을 몸과 마음으로 알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, 그런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내일의 문화 컨텐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. 그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. 4차 산업혁명 시대 아세안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.